수감 7년 만에 휴가를 나온 애나와 쫓기는 남자 훈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강렬한 사랑을 하게 되는 이 로맨스 영화에서 그 남자 현빈과 아시아 대표 배우 탕웨이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탕웨이입니다. Nice to meet you. And 我是 탕웨이. 大家好. 很高兴在这里向大家 say hello. 像昨天真的是很难走的时候，刚刚拉着群，他一直都扶着我，然后特别的 gentleman。 네, 한번 얼마나 젠틀한지 살펴볼까요? 영화 시사회 현장인데 시종일관 이렇게 파트너 탕웨이 씨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참 잘생긴 데다가 매너까지 좋은 현빈 씨. 하늘은 불공평합니다. 我觉得像我看网上有一个他的影迷说的，一个黑马王子，一个穿一身黑，我说嗯，照片看真像。 촬영하면서 애나의 모습으로 완전히 빠져 살고 있는 탕웨이 씨가 되게 이뻐 보였어요. 谢谢。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현빈 씨, 인기와 연기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저 현빈이라는 사람보다는 캐릭터상 김주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지금 이런 분위기나 지금 저의 이런 상황들을 저는 그냥 즐기고 있어요. 현재 상황은? 네네. 사실 외국 배우가 한국에 와서 유행어를 만들기가 힘든데 유행어를 만드셨어요 어제. 그런데 또 이번에 오셔서도 새로 또 한국말을 뭘 배우셨대요. 현빈 왓숑. 현빈 왓숑. 네, 아 이게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뭔지 아시는지. 要不你说一遍吧，我好想听他说什么样子。我相信他无数的影迷都想听他说。 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잘하는 탕웨이 씨. 然后他们都会用它变成自己的手机铃声。OK，哎，급기야 제 마이크를 빼앗아든 탕웨이 씨. 네, 현빈 씨는 탕웨이 씨의 갑작스러운 부탁이 어쩔 줄 몰라 하고요. 할까요? 해야죠. 문자 하시오. 문자 하시오. 문자 하시오. 네? 두 번 해야 된대요. 센스 만점. 오케이, 그럼 한 번은 문자 시험하고 두 번째 거를 현빈 씨. 네, 두 손 두 번 다 들었습니다. 오, 탕웨이. 자, 기대되시죠? 지금 다른 거 이렇게. 누가 어렵죠? 문자 시험. 현빈 씨. 네, 아 현빈 씨 대박 자료를 만들어 주셨네요. 탕웨이씨! 탕웨이!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현빈씨도 혹시 탕웨이씨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게 있는지. 他想杀了我，我感觉。 아 현빈씨 댓글 있나요? 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있습니다. 현빈아씨와 한번 해주셨다고. 오케이. 현빈아쇼. 현빈아쇼. 네 귀엽죠? 잘하시네요. 예. 지금까지 봐왔던 현빈 씨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이번 작품 기대하셔도 좋을 텐데요. 연기가 한참 재밌다고 하는 현빈 씨, 요즘 어떤 기분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계속 인기가 많고 상승 곡선만 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산 같아요, 산. 산의 이렇게 모양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뭐 마음속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저는 못 있죠. 저는 못 있는데 아마 팬들이 저를 잊지 않을까 싶어요. 2년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한번더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닐 거예요. 네, 정말 현빈장은 탕웨이란 말이 딱 떠오릅니다. 对요. 也在这里借借借借这也谢谢他的影迷，然后他的影迷真的真的真的是非常好，然后送给我好多非常漂亮的礼物，谢谢。安娜和胡的一段不太一样的爱，但是你要把心放下来看，谢谢。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추 화이팅. 네, 현빈 씨 즐거웠던 인터뷰 감사합니다. 전체 시청률 1위, 끝없이 올라가는 인기 고공행진,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긴장감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화제의 1일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촬영 현장인데요. 늦은 밤까지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녀 박정아 씨가 열연 중인데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마는
정말 못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못된 거는 세화인 것 같고요. 속 시원해? 이제 속 시원하냐고. 박정아 씨의 물오른 악녀 연기가 화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악행이 심해지고 있죠. 제가 지금 악녀예요? 혜숙이는 아직 악녀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오히려 혜숙은 좀 시작이지 않을까? 내 남편, 내 가족, 내 아들 지킬 거라는 분명. 또 한 명의 악녀 바로 정혜리 씨죠. 그렇다면 이들의 상소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세트장에서 무슨 세화놀이? 아, 그거 제가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하고 그냥 뭐지? 그냥 예, 간간이 스태프분들이 괜히 저 따라서 째려보고 제가 지나가면 윤세화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막 이래요. 아 이게 놀이예요? 윤세화 아니, 뭐, 이게 놀이예요? 아 그냥 그럼 누가 옆에서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저 세화 놀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세요. 딴 데 같으면 그냥 괜찮아요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데 지금 나랑 부딪힌 거예요? 네, 악녀 캐릭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박정아 씨는 극중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아나운서 역할이시죠? 네, 아나운서시죠. 저 아나운서인데 네. 평소에 아나운서에 욕심 없으셨나요? 저요? 네.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네. 매력 있나요? 아니, 직업이요. 직업이요?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했어요. 최고다. 1일 드라마인 만큼 촬영도 쉴 새 없이 진행됐습니다. 드디어 만난 동해 부자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쫓아와서 제 마음을 고백하고 그런 신이었어요. 동해 사랑해요? 나를 안 사랑하고? 조금 부족하고 좀 불편한 엄마를 정말 오히려 뭐 오빠같이 우리 연인같이 얼마나 짜증도 잘 안 내고 얼마나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 그 안나하고 27년 만에 만났던 씬이 기억이 나네요. 김준과 안나가 처음 만났을 때 안나랑 제임스가 이제 처음 한국 와서 만나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내던 제임스와 안나 27년 만에 만나게 되는 모습인데요. 저도 이 장면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웃어라 동해의 숨은 재미 비밀은 없다. 한 집에서 지지고 먹고 살아도 감쪽같이 속이고 세화의 과거에 대해 얘기 중인 알렉스 부부인데요. 뒤에 보이시나요? 세화 남편에게 딱 걸렸습니다. 카멜리아 호텔 대표로 방송 출연 절대 못해요. 내가 버티고 있는 날. 악녀 세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밀 얘기 큰 소리로 말하다가 딱 걸립니다. 손을 써놨다고? 이제 어쩔 거냐고! 그만두지 못해? 네, 또 걸립니다. 비밀 얘기 조용히 하라니까요. 어머니. 어쩜 그렇게 등장인물들이 비밀 얘기를 잘 듣는지. 좋게야 드라마가 되는 거 아닌가? 친구가 굉장히 막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러는 와중에서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그게 물드는 것 같아요. 몸도 되게 좋아졌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지. 어떻게 하냐? 몸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여자 나이가요 27세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옷 입은 것만 봐도 그 안에 어떻게 하는지 알죠. 아니, 그 대신 간해복이에요. 네, 간해복. 코트는 없어야 돼. 근데 코트 같은 거 이런 거 입으시면 안 되고 그냥 몸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럼 대충 보이시죠? 그렇죠. 아니 몰라요. 지은 씨 얼굴 빨개졌습니다. 시청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5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50%? 50%. 저는 한 45? 43.8 가겠습니다.